친구는 절실한 교인이다. 주님,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.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친구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다. 괜찮아? 아, 생각보다 수술이 어렵대.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몰라. 저런, 나도 기도할게. 친구의 기도 덕분이었을까?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. 나 왔어. 너 퇴원한다며? 어? 너 무슨 고민 있어? 우리 집 이사 갈지도 몰라. 아빠 사업이 힘들대. 아, 정말? 기도 더 열심히 할게. 친구는 또다시 기도를 했다. 나를 위해. 친구의 기도 덕분이었을까? 우리 집은 기적적으로 회생했고 큰 집에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됐다.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다. 급하게 껐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. 그래? 불 꺼졌어? 다친 사람은 없고? 아, 그렇구나. 나 교회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. 기도합니다. 기도합니다.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. 제발요.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. 친구님이 불행하게 되길 바랍니다. 친구님 집이 쫄딱 망하게, 친구님이 불타버리게. 제발요.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. 아이씨. 기도판 안 듣네.